북한으로 간 일본인 초들을 고향 방문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내줄게, 얼마 가져오라 했는데, 보냈는데 어떤 일본인 초 할머니가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방송에 1편, 2편 다 김주성 선생님 모시고 했는데 배나TV 진행자 김주성 선생님 모시고 그 저번에는 그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북에 건너간 교포들의 삶. 근데 뭐 사실 제1교포들이 어떻게 북한 가서 그 대우를 받았는지는 뭐 적지 않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자 아니면 모를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외부에 알려진 것부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북한은 출신 성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 제1교포 출신들은 절대 뭐 단기간 뭐 이런 데못 간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맞습니까? 맞아요. 일단은 이 북한에 갔더니 처음엔 몰랐잖아요. 근데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간부 이력서를 쓰게 되고 뭐 이런 과정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단간부도 친한 사람을 알게 되고 했더니 제1교포는 일단은 동료계층 속에 속하는 부류더라고요. 3계층 뭐 51부류 하잖아요. 동료계층, 핵심계층에는 절대 못 가요. 못 가는데 동료계층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제1교포, 북송된 제1교포들의 90% 이상, 거의나 99%가 다본 적이 한국 사람입니다. 아, 뭐 김해라고 남조선 사람. 하셨잖아요. 경상도, 제주도, 졸라도 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다 한국. 그러니까 일본에 건너간 것도 제1교포들 중에도 다 한국 사람이지 북한 출신이 없어요. 거의 다. 못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은 계급적 원칙상 우리를 남조선 출신으로 규제를 해요. 거기다 플러스 일본에서 살다 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6.25때 북으로 가신 분, 뭐 국군 포로듯이 그런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나쁘긴 한데 다만 그 조금 위로 올려놓은 건 뭐냐면은 이거죠. 돈. 돈 있어서. 일본에 인맥이 있고 연구가 있고 조총련 간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일반 기업서, 어느 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부직 간부까지가 부직, 부직. 그러니까 부기사장, 부지배인까지 하지, 부지베이. 아, 붙자 붙은. 맞아요. 그 부직 간부를 하잖아요, 북한은. 부직 간부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아, 그럼 당안 되고 안 되고, 또안 돼요. 사법검찰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법관도 안 되고 보위부 안 되고 그거 뭐 특수기관은 당연히 안 되고. 보안은 안 되고 뭐 이런 데못 들어가고. 아이고. 그래서 북송교포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 대신 북송교포들이 일본에서 본건 있어요. 머리는 좋아요. 그래서 북송교포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 설계, 그다음에 의료 보건, 그다음에 예술, 체육 이게 제일 많죠. 그 김정일이는 자기도 뭐 고용이라고 일본 그죠. 출신 됐고 살았는데 고용이 좀 어떻게 좀 하면 좀 올라가지 않아요? 김일성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고용이가 발언권이 없어 숨어 살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들었거든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한 2, 3년 있다 96년도 선군 정치내 해가지고 김정일이랑 빵 터뜨린 다음에 평양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한간에 돈다 했더니 그 우리 북송교포들 속에는 역시 그 소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고용에 대한 야 고시가 했거든요. 북송교포들이 야 고시가 일치인데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당 내부 방침이라고 하면서 공화국 북반부 일단 북한 내에서 귀국자라는 대명사를 없애라는 방침이 떨어지면서 과거가 어쨌든 본인의 현행만 따지고 믿고 등용시키세요라는 방침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지. 고용 입장에서야 지 아들 이제 그 수령 만들어야 되는데 귀국자 되면 그렇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없애버리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또 그래가지고 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 간부뿐이 아니라 보위부 빼고 검찰서, 그다음에 보안서 다 들어가요. 보위부는 안 되고. 안 돼요. 보위부는 안 돼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건 좋아요. 자, 복관이 됐다. 경찰이 됐어요, 보안원이. 부서가 교통과, 후방과,
뭐 차 몰고 다니는 거. 자, 검찰서 들어갔어요. 운전기사. 뭐 검찰서 다닌다. 운전기사예요. 근데 왜 그게 뭐가 있냐면은 90년대부터는 아시잖아요. 일본에서 증거 차 막 들어대잖아. 검찰서 운전수로 들어갔는데 그 차 자체가 일본산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친척한테 부탁을 해서 차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서장 운전수가 된 거예요. 뜯어먹는 방식.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운전수. 아시잖아요. 행정위원회도 뭐 보면은 다 그 북한산 그런 네. 이상한 차 타고 다니다가. 그 차는 지가 갖다 주고. 그렇지. 그 운전기사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죠. 그런 거. 근데 뭐, 근데 제가 북에 있을 때도 또 그 북송 교포 중에서도 잘 나간 사람들, 아주 잘 나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9만 5천 명 넘어간 중에 대표적으로 아, 저 사람은 북에서 온 그 교포 중에 제일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지금 솔직히 잘 몰라요. 누군지.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우리 다 눈에 보이고 세계적으로 아니지만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게 예술 부분에 가장 많고 예술 부분이 대표적으로 조청미 가수 소프라노 가수 현재 피바다 가고 있다. 뭐 김정일의 최청예를 받았던 79년도에 갔어요. 그분이 조청미 자기 집에다 김정일의 직통 전화까지 놔준 정도니까 서문에는 김정일이 생일 때 어느 해인가 뭐 10만 달러인지 이렇게 상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분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북한에 그 주인공 배우 이영호라고 그 사람도 나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김치공업조합 그 88년도에 임수경 방북 할 때 그 옆에 항상 따라다니던 잘생긴 남자 그 사람도 북성교포 그 다음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북한의 그 영화 있잖아요. 시잘데기 없는 영화에 나오는 박정희 대통령 역을 했던 김윤홍이라는 것도 북성교포. 그 다음에 최홍희라고 해서 태권도. 뭐 한국에서는 실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 역을 했던 박기주라는 사람도 북성교포. 그러니까 뭐 연예 분야에 많이 갔는데 근데 연예 분야는 그래서 이름은 알려지는데 또 실제로 제가 보고 있을 때는 무슨 안상택 거리 김만유 병원에서 기부해가지고 막 거리 하나 바치고 병원 바치고 막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잘 나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상택 골이나 김한유 같은 분은 일본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데 실제 북한에 건너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있는 북송교포에서 탑이라고 하면은 안산호텔이라고 보통강 호텔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최초의 5성급 호텔이에요. 거기가 보통강 구역 안산동에 있는데 그 안산호텔 앞에 80년대 안산관이라고 해가지고 종합 유흥 시설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뭐 원형으로 된 댄스홀도 있고 상점 식당 뭐 이런 거. 그때 돈 많은 사람들 안산관 간다면 그때 이럴 텐데. 근데 그거를 만든 사람이 지배인을 하는 사실 분이 북송교포예요. 이분은 특이하게 아마 유일무이하죠.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요? 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인데 북한에서도 인정할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은 그 가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어마무시한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자. 상속자인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돈을 상속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일본에 영주 거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이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조청년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북한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런 승인을 해서 돈 빼오려고 영주권, 돈 빼오려고 영주권을 받은 거지. 본인 일본에 보내서 돈 갖고 오라 그런 거. 돈 갖고 오라는데 돈을 못 빼가게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된 뭐 기업이 있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기업 세워놓고 해서 몰래 이렇게 뭐 말하자면 환치기 비슷하게 비슷한 그런 방법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집은 일본에도 이렇게 집이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대대적으로 북송교포들 속에서 났고 본인 안 보내잖아요. 본인은 안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하고 그 딸내미인가 했는데 딸내미 하나만 이렇게 인가를 받아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가는데 그 다 보내면 도망칠 거니까 남자는 안 보내요. 당사자 상속자 당사자는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정도 되면 한 몇 억 달러는 될 것 같은데.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 김정일이가 참 속타겠네. 저기 돈 저거 다 뺏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보내면 찾아올 수도 없고. 안 돼요. 못 배우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입장에서는 일본에 재산이 있다는 게 자기 생명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바탕이 아닙니까? 계속 가져오라, 가져오라 하니까 살려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뭐, 그렇지 못하고 또, 재산 싹 싸들고 들어갔다가 또 망한 케이스도 많지 않나요? 잘 나가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어요. 역시 보면은 재일교포들도 뭐 우리 한국에서도 뭐 재일교포가 일절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보면은 재일교포 기업인들이 네, 네, 네. 뭐 롯데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네. 북한도 역시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관 가족이든 뭐든 북한에 간 사람 결국 역시 그것도 일본의 영향력 때문에 저기서도 뭔가 해요. 뭐 가구 공장 지배인. 이 사건도 유명했어요. 평양시 가구공장. 아, 평양 가구공장 지금도 있잖아요? 어, 있어요. 공장 네. 운영이 있지. 사람만 없애는 거니까. 아, 사람은, 뭐,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그분도 보면은, 60년대 중엽인가 그때 갔어요. 네. 갔는데 아마 일본에서 그런 기업을 하시다 가신 분인데, 김일성까지 만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사진도 있고 해서 뭐 사적으로 다 남아있는 양반인데, 어느 날 갑자기 90년대 들어가니까 간첩이래. 어, 간첩. 그 일가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싹 다 없애버리고 공장은 북한에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네. 치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 뺏어먹기 위해서는 또 죽여야 되잖아요. 그거죠. 앞에 안상가는 계속 꾸준히 재산이 일본에 있으니까 살려놔야 계속 조금이라도 들여오니까 가만 살려둔데 다 가져온 사람은 네. 위태위태한 거지. 아. 차라리 또 그 일본에 좀 재산을 좀 남겨뒀으면 좀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네, 노동당 통전부가 네. 어느 정도로 궁했냐면, 궁한 게 아니라 치사해요. 네. 한국에서도 치사하다는 말 해요. 치사. 하죠, 하죠. 예. 그, 몰라요, 이거 일반 사람들은. 90년대 들어가니까 의료 대표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통전부에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 돈으로 100만 엔. 그러니까 만 달러 정도지. 네, 네. 만 달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세요라고 통전부에서 모집을 했는데 북한에 살고 있는 북송 교포들한테. 네,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해가지고 모집을 해. 10명 정도. 그러면 적절한 교육을 줘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일본하고 해가지고 공식 비자를 받아요. 해가지고 의료 대표단으로 보내요. 아, 일본에? 일본에. 물론 남자는 아니고 여자? 남자. 남자도. 그건 왜 그냥 그렇게 해서 만 달러를 낼 수 있는 정도면 일본에서 저청년의 높은 간부 자녀가 아니면 아까 말한 상공인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기들은 북한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아들이나 딸은 못 와보잖아요. 그냥 그 소원을 풀어준다. 장군님이 풀어준대요. 김정일이가 일본에 한번 가볼 신소. 군대는 공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통정부가 그때 장성택이 할 때잖아요. 이 돈을 딱 걷어갖고 그다음에 10명 단위로 해서 보이부 딸려가지고 일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일본에서 치료는 무슨 치료? 아니지. 네. 그다음에 한 6개월까지잖아요. 아, 6개월 기간이. 그러니까 있는 거야. 있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오는데 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그 재일교포 출신 그 양영희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 영화 났죠. 영화 만들었잖아요. 기어 평양, 뭐 굿바이 네. 평양 쓴. 네. 그분 그 오빠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오빠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일본에 보내기도 했는데, 네. 뭐 갔다 온 다음에 하여튼 결말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일본 보면 60년대 일본이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고. 꼭 와서 또 이렇게 뭐 좀 얘기하면. 이젠 뭐 볼장 다 봤으니까 뭐 간첩해가지고 막 숙청된 사례가 너무 많지 않나요?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낸 사람도 있어요. 내겠다. 그럼 또 잡아가. 그게 언제 나면은 그거는 80년대 말 그것도 90년대 초까지인데 절제 한번 이게 북일 관계가 80년대 좋아졌잖아요. 네. 뭐 3당 평양 선언이나 뭐네 할 때 그때 북한으로 간 일본인 초들을 고향 방문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보내줄게 얼마 가져오라 했는데 보냈는데 어떤 일본인 저 할머니가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요. 주방 가고 뭐 하고 해서 없어지고.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잡혀간 사람 꽤 있나요? 있죠 뭐. 그 사리원에 살던 할머니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그 70이 지난 할머니를 그 처리해봤자인데 그거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각 도보이브는 제 마음대로예요. 도보이브 자체가 중앙에서 그거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자기네가 처리하고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뭐 아시겠지만 우인희 사건도 결국은 제일교 보인관데 예, 주정기란 사람 먹고 네. 죽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보이브에서 끌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보통 뭐 그때 발반동에서 정치범 수소 가잖아요. 근데 이 교포들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또 활용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만 살아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용소 가도 좀 대우가 좀 다를 것 같아. 나중에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거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저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간 네. 저보다 한 살 아래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가족으로 왔는데 오사카에서 온 사람인데 아버지가 도로 보상 기술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갈 때 배에다가 배에다가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배로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근데 북한에 갔어. 1년도 안 된 사이에 아버지가 와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평양에서 그 집에 놀러 가자 해서 친구들이랑 가는데 가지 말라는 거지. 어디 갔냐 했더니 정치범 수용소 갔다. 아버지가 간첩이었다. 설비건 모의건 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혀갔다가 그 친구가 그때 당시가 나보다 한 살이니까 13살 때인 거잖아요. 요독 갔어요? 요독. 요독 갔다가 그 친구를 다시 영원히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어떻게? 일본의 친척들이 돈 쓸어 넣지. 그러니까 잡아놓고 또 꺼내라면 네가 돈 내라. 뭐 그렇지. 그러니까 잡힌 걸 알면 일본의 친척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돈을 넣는데 그 X가 뭐 들려오는 소리만 해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이 몇 천만엔 수준인 거예요. 아이고, 몇십만 달러. 참. 근데 재미난 게 그 친구? 예. 우리 강철한 대표가 잘 알잖아. 그 안에서 같이 있었잖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일반, 북한에서 끌어간 사람보다 뭐 어떤 좀 특혜가 있나요? 제포 마을이에요. 북한에서 통상 우리 보고 제포 했잖아요. 제포 마을이라고 해서 그 통제구역 안에서도 북송교포들은 따로 살게 하고, 북송교포들만은 그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게 좀 파는. 그랬다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안에서 일본에 있는 친척은 잡혀간 걸 모르니까 편지가 오고 송금이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위부 관리소가 그거 다 받아줘. 다 먹고. 받아서 먹고 그 안에다 해서, 너네 예를 들면 뭐 몇십만엔 보내왔다, 몇천 달러 보내왔다, 못 쓰잖아요. 그 대신에 그 안에서 가장 귀중한 설탕하고, 뭐 식용유, 그 다음에 좀 뭐지, 만내기랑 MSG? 그거를 이렇게. 뭐, 지척이 강한, 뭐, 센 지척이 있으면, 그래도 만내기도 먹고, 뭐, 기름도 먹을 수는 있겠네. 물론, 뭐, 매도권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설탕 뭐, 한 10kg, 20kg 이렇게 받는 거에 그치지만은, 뭐,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뭐. 결국은 나온 사람들이 꽤 되세요.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좀 안에다 잡아놓어도, 그 여지를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이상향이라 데려가가지고 그렇죠. 각종 방법을 다 해서 짜내고 네. 마지막에는 수용소까지 갖다 놓고 돈 채먹고 또 구하려면 돈 내라 해서 또 채먹고 허구예요. 허구 한마디로.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북송교포들한테 뭐라 했는지를 귀국자라고 하잖아요. 귀국자는 애국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따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참 들을 얘기 많은데 네. 어쨌든 그 또 우리가 북에 가서 귀국자 중에서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끌려가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북한 정부의 그 잔인하고 네. 이 공산주의 실체 이 정말 비열하고 졸렬하죠. 세계 어느 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실체를 까밝게 봤고. 그리고 그 허구의 신세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오신 네. 김준우 선생님 모시고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